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트렌드 세터들을 위한 앞서가는 피트니스 제안. 동아TV 웰빙 피트니스. 소문난 몸짱 스타들의 복근 단련 운동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필라테이스. 이제 허리우드 스타들이 직접 배운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그 비법을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근육이 만들어내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바디라인. 몸매의 결정과 질병 예방, 치료까지 가능케 하는 21세기형 웰빙 피트니스, 필라테이스. 12주간 진행되는 송선미와 함께하는 필라테이스 헤드라인. 싱가포르 현지, 시원스러운 풍경과 어우러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필라테스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시컬 필라테스 그 아홉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선미입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마음껏 상상하면서 즐겨보는 필라테스.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동작을 선보일까 합니다. 클래시컬 필라테스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동작을 선보일까 하는데요. 오늘도 선미와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팝스타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몸매 관리를 지도해온 미국 파워 필라테스 전문 강사 원정희. 한국에 최초로 클래시컬 필라테스를 소개해 국내 필라테스 열풍을 만들어낸 주역. 송선미의 필라테스 헤드라인을 위해 그녀가 직접 나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은 매직서클을 이용한 팔다리 운동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롭고 신선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또 다른 기구를 사용한 스파인 커렉터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인 커렉터는요, 네. 어깨, 목 이런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뭐 목이나 어깨 주변이 타이트하신 분들, 자세가 굽으신 분들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필라테스는 기구가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기구도 크고 그래서 좀 초보 동작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간단한 것만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동작 그리고 또 많은 기구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웜업 단계로 지난 시간에 함께한 매직 서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서클 복습 동작입니다. 필라테스 다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중심 모아서 쭉 올려주시고요. 파워하우스를 이용해서 배에 넣어주시고요. 어깨 펴주시고 목은 누군가가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조이는 거요. 그죠? 조여서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오겠죠. 네. 이쪽 팔이 아니라 이쪽 그 안쪽 근육을 이용하신다는 거 이쪽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아래서 이때 상체가 처지지 않게 팔이 아래에 있다 해서 처지지 않게 상체가 끌어올리고요. 이렇게 세 번. 다음에 위로. 위로. 자, 위로 또 세 번 하는 거죠? 아마 이쪽 근육이 당기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세 번.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여덟 박자. 여덟 박자로. 네. 하나, 둘, 셋. 앞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사이드 동작 보여드릴게요. 이쪽 근육이요. 그래서 어깨를 내리고 상체는 끌어올리고 옆구리가 좀 느껴지고요. 어깨 날개 축지 부분 느끼면서 하시면 돼요. 한 세 번 정도. 뭐 좀 더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또 힘들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이 안쪽 근육을 이용해서 몸이 삐뚤어지면 안 되고요. 중심. 네, 똑바로. 몸의 중앙선을 조이면서. 예, 네, 세 번 정도. 여기가 아마 당기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다음에 뒤로. 빼. 네. 네. 뒤로. 네, 뒤로 하는 거는요. 뒤로는 조이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힘이 아무리 세고 그래도
뒤는 그냥 느낌만 나시면 돼요. 등쪽으로만. 그래서 중앙선 모아주시고요. 둘, 셋, 나와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나와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자에 걸터 앉으시는데 안쪽으로 깊숙이 앉지 마시고요. 의자에 살짝 걸터 앉으시고 힙을 이렇게 허리를 젖혀서 빼지 마시고요. 힘을 줘서 일자로 이렇게 허리에 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목을 좀 좁게 다리 안에 끼우고 그렇죠? 네. 허벅지 윗부분, 그러니까 무릎의 윗부분이죠. 그래서 관절에 대지 않게 그 다음에 조이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푸는 이 동작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네 느끼죠. 그래서 또 그것을 또 파워하우스 안쪽으로 끌어넣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파워하우스를 사용하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리고 고정이 되는 네.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직 서클을 이용한 팔다리 운동 함께 해 보셨는데요. 아마 팔다리가 늘어지는 기분, 그리고 팔다리 안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필요없는 네. 살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실 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완성 쓰면서 하지 마시고요. 네. 밝은 표정으로 가슴 펴고, 그 다음에 팔로만이 아닌 복근과 함께 나눠서 50대 네. 50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들어갈 동작, 스파인 커렉터라는 동작인데요. 사실 커렉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스파인 커렉터는 조금 더 크고요. 네. 중간에 움푹 패인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은 바렐, 그러니까 반원 모양인데 그 작은 바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스파인 커렉터랑 거의 같은 운동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키가 크시고 그러신 분들은 스파인 커렉터로, 작은 분들은 작은 바렐로 이용하시면 돼요. 네. 오늘 송선민 씨가 커서 큰 스파인 커렉터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커렉터가, 스파인 커렉터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스파인 커렉터는요, 이름 그대로 스파인 하면 척추고요. 네. 커렉터 그러면 교정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척추를 교정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근데 스파인 커렉터로,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 이런 네. 분 같은들 딱 누우면은요, 등을 골고루 이렇게 펴주는, 늘려주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도 팔, 다리, 그러니까 복근을 통한 팔, 다리 운동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실, 네,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가 항상 왜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고 계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또 뭐 오른쪽 이렇게 팔을 항상 네. 이렇게 기대서 그렇게 예. 그런 자세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그런 자세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 측만증이 꼭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측만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쁜 자세로 인한 측만증이 오는 경우는 다시 몸을 교정시켜서 그렇죠. 얼마든지 바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자꾸 자세를 바르게 교정함으로써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은 스파인 커렉터를 이용한 동작들, 다리 동작, 그리고 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인 커렉터는, 힙이 그 기구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지게끔 앉으시고요. 이렇게 기댔을 때 허리에 그 등 뒤 뒷부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닿는 느낌으로 누우시고,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받쳐서 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로 원 그리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크게 마찬가지로 파워스로 등을 고정시켜서 등이 뜨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고 나면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 파워스로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점차 어깨의 관절 부위의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거죠.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파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 숙여줍니다. 스파인 크랙터를 이용한 첫 번째 동작. 수건을 말아 목을 안정적으로 기댄 상태에서 전신을 스트레칭에 눕습니다. 가슴을 활짝 연다는 기분으로 팔을 쭉 펴
원을 그리듯 크게 팔 동작을 합니다. 이때 파워하우스에 힘을 주면 갈비뼈가 모아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를 통해 쓰지 않았던 옆구리 근육들을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동작이 끝나면 몸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말아줌으로써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네, 지금 팔을 운동을 해봤는데요. 커렉터를 이용하니까 파워하우스의 네. 그 느낌이 더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파인 커렉터를 써서 몸을 뒤로 제끼면서 네. 스파인 커렉터가 등을 받쳐주고 안전하게 네. 그다음에 몸이 뒤집어지지 않게 파워하우스를 쓰면서 갈비뼈를 조이면서 네. 어깨 부위, 관절 부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등이 이렇게 그 기구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닿는 부분에 바로 위쪽에 힘을 줘서 그 부분을 눌러야지만 파워하우스의 느낌을 확실하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다음 동작은 스파인 커렉터를 이용한 다리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구의 여기 중간 부분에 힙을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로 손잡이 잡고 네. 발 하나 꼭 올려놓으시고요. 그래서 발이 지탱이 되면서 등선을 따라 이거는 반드시 파워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해요. 파워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작이 안 되고요. 잘 그래서 파워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쭉 펴고 나서 다시 파워스로 여기를 눌러서 발 아래쪽으로 누르고 엉덩이 약간 조여서 다리로 원 그리기 먼저서 하나 똑같이 양 원이 똑같이 세 번째 다음에 반대로 하나, 둘,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워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자로 위로 또 여섯 박자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도 각도 파워스 쓰면서 보이죠? 지금 송선미 씨 하는 거. 그 다음에 비트, 둘, 셋, 넷, 다섯, 여덟 박자요. 일곱, 여덟. 자, 이번에 가위질. 이 동작 참 예뻐요. 밑으로 스트레치. 또 아래로 쭉 펴면서 다리를 길쭉하게 힙 관절 부위를 쭉쭉 스트레치 시키고요. 다음에 바이스클 자전거 타는 모양인데 자전거보다 실제로 더 크게 페달을 돌리듯이 쭉쭉 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밑으로 쭉 펴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 파워하우스를 고정시켜서 다리를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리를 굴어서 약간 휴식할 때는 이렇게 등을 편안하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무릎을 한쪽 귀 방향, 반대쪽 귀 방향, 이번에는 어깨 방향, 또 반대쪽 어깨 방향, 무릎을 세운 다음에 두 무릎을 힙 쪽으로 이렇게 해서 허리를 트위스트 하면서 스트레치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원을 그리면서 등을 한번 눌러줘요. 발에를 향하여. 아주 시원해요, 이게. 이렇게 한번 스트레치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다리를 잘 잡고요. 발에를 힘껏 밀어서 다리를 올려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하셔야 돼요. 잠시 피가 머리 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내려주면 피가 다시 골고루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스파인 커렉터를 이용한 다리 운동입니다. 커렉터 가장 높은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뒤로 누운 자세에서 어깨와 머리가 매트에 고정되도록 합니다. 스파인 커렉터의 손잡이로 중심을 잡고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파워하우스의 힘으로 원 운동을 합니다. 허벅지 전체에 효과가 전달돼 하체 라인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동작입니다. 다음은 교차 스트레칭하면서 아래 위로 동작하며 하체를 스트레칭하고 두 다리로 박수를 치는 듯 작게 운동한 후 다리를 최대한 벌리며 V자로 교차시키는 동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듯 무릎을 굽혔다 폈다 원 운동을 크게 하는데 이때 엉덩이 관절이 스트레칭돼 예쁜 허리선과 다리의 각선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작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스파인 커렉터에 올린 엉덩이를 바닥에 내리고 혈액순환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송선미의 필라티스 헤드라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웰빙 라이프스타일. 웰빙 식품의 대명사를 불리우는 초록의 기적. 신선한 녹차 잎으로 미용과 다이어트, 그리고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데. 마시면 기분까지 개운해지는 향긋한 녹차 한 잔. 녹차에는 기미나 주근깨 같은 피부 잡티를 없애는 비타민C와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비타민E, 여드름 치료에 좋은 비타민A, B2 등 피부에 좋은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이라고 하죠. 마시고 바르고 목욕하고 다양한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웰빙족들의 녹차 활용법.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송선미 씨의 녹차 생활을 살짝 공개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녹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녹차도 그렇고 뭐 녹차 아이스크림, 뭐 팥빙수, 뭐 녹차로 된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데 촬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탔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원래는 좀 하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탔죠. 녹차가 미백 효과에 무척 좋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녹차를 이렇게 마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먹고 남은 티백으로 그 세수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즘 반식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실 때 녹차를 이용하시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차가 조금 써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꿀을 타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 티백으로 만든 물을 얼려서 그걸로 또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고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녹차와 친해지세요. 내 몸이, 내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예뻐진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웨이트바를 이용한 동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바를 이용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팔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할 때 힘이 가기는 가는데 네네. 그래도 그렇죠 팔이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는 게 약간 웨이트가 네. 들어감으로써 무게를 느끼면서 네. 팔이 더 스트레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봉을 잡으면요 네. 오른쪽과 왼쪽에 삐뚤어지는 것을 균형을 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잡고 어떤 사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네. 틀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봉을 봄으로써 자기가 균형을 양쪽 균형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죠. 웨이트바를 이용하시고요. 자,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숨을 들여마시면서 팔을 위로 쭉 드시고요. 내쉬면서 뒤로 쭉 스트레치 하고요. 다시 팔이 위로 올라오죠.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팔이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팔을 이렇게 뻗을 때 여기에 힘을 줘서 이쪽 갈비뼈를 모아서 뒤쪽으로 밀어주는 느낌 꼭 네.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뻗을 때 바로 여기 이 부분을 파워스를 이용해서 눌러주고 다시 그것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시 팔이 내려오고요. 또 호흡도 아주 중요해요. 이 동작에서는 숨을 내쉬면서 쭉 스트레치하고요. 또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완전히 내려놓고요.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웨이트바를 이용해 팔 안쪽 군살 제거와 윗배 근육을 단련시키는 동작입니다. 허락대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웨이트바를 잡고 상하 운동하는데 두 팔의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어 양팔의 근육을 고루 다이어트할 수 있습니다. 팔을 스트레칭할 때 전신 또한 모두 스트레칭되도록 주의하고 웨이트바가 흔들리지 않도록 파워하우스에 집중해 동작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위해 달려라 달려. 범국민적인 달리기 열풍 속에서 여러분들은 조깅 문화를 얼마나 즐기고 계십니까? 달리는 인파 속에서 주눅든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당한 당신의 패션이 완성되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요? 아름답게 달리는 이들을 향한 막연한 동경을 뒤로하고 이제 달리는 사람들 속에서 최고로 주목받는 내가 돼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조깅을 위한 실용적인 멋부리기. 패션 감각과 조깅의 효과를 최대화할 여러분의 조깅 패션을 지금부터 색다르게 제안해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스포츠 룩에 가장 세련되고 트렌디한 코디 제안을 위해 뭉친 헤드의 막강 디자이너 3인방. 오늘 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션 제안. 패션 인 필라티스. 생활 속 건강 스포츠의 기본. 스포츠 패션의 기본이기도 한 조깅 패션. 앞서가는 패션 리더들이 선택한 최신 트렌드의 조깅 컬러와 매치 스타일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요즘 유산소 운동으로 멋진 몸매를 만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캐포츠 코디로 그 활용 빈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다양한 러닝 조깅 패션. 멋지게 달리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패션 제안. 평상복으로도 멋지게 활용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패션 아이템이 되실 겁니다.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개성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패션 감각. 생활 속에서도 즐겨보자고요. 네, 날마다 건강해지고 계시죠? 송선미와 함께하는 필라티즈. 다음 이 시간에는요, 스페셜 케이스로 목이나 어깨, 네, 그리고 다리 관절, 네, 허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쪽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케이스로 변형된 동작을 마련했습니다. 그 스페셜 케이스로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절 부위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변형 동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필라티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필라테스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시죠? 자신한테 맞게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송선미의 필라테스 헤드라인 제10주차 프로젝트. 자신에게 맞는 맞춤식 운동법. 특별한 증상과 질병에 따라 변형되는 필라티즈의 동작들, 그리고 머릿결 손질에 관한 홈케어 웰빙 노하우까지 공개합니다. 패션 인 필라티즈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급부상한 인라인 스케이트 룩의 최신 경향과 앞서가는 스타일을 소개합니다. 송선미의 필라티즈 헤드라인, 다음 주도 함께 즐겨주세요.